자, 님들 패치 떴습니다. 바로 적용은 아니고 앞으로 적용할 다음 패치가 떴어요. 바로 대격변 패치입니다. 이야, 유튜브 어린이들 아이 대바대 역사상 가장 큰 패치고 갈아엎는 패치야. 대기변 패치.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모든 퍽들을 40개 정도의 퍽들을 싹다 바꿨다는 거. 환생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게임 외적인 부분도 싹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완전 가장 대규모의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예고가 됐던 블러드웹 기술 습득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이거 되게 길잖아요. 제가 한마디로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봐봐. 내가 완전 처음 키우는 캐릭터야. 완전 다 1레벨이야. 근데 클로드 레벨을 올려서 자가 치료 고유 퍽을 습득했어. 습득하는 순간 모든 캐릭터한테 자가 치유가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에는 이제 클로드시 자가 치유 전승 퍽을 찍고 이제 매그한테 자가치료 나올 때까지 불포 돈을 먹여가지고 자가치료를 찍고 클로데스는 했으니까 뭐딴 것도 니아 찍고 스티브 찍고 비랄베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캐릭터한테 자가치료를 다 찍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걸로는 이제 뉴비가 1레벨 시작해서 클로데스의 자기 전승펍을 찍어주는 순간 모든 생존자 캐릭에게 자가치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공유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치료를 세번 찍어주면은 첫 번째로 공유해주는 게 1레벨이고 두 번째로 공유해주는 게 2레벨이고 세 번째로 공유하는 게 3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모든 캐릭터에게 그 내가 원하고자 하고자 하는 퍽을 싹다 전해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발진의 계산으로는 모든 캐릭터의 기술을 해금하려면 매일 뭐 평균 4.1시간을 플레이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1시간만 플레이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75%의 노력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가 있대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장점은 신규 유저가 앞으로 고인물들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굉장히 쉬워졌다. 그리고 이제 환생하면은 아이템이랑 오퍼링도 안 나가요. 그럼 이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아니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우리가 좀 넓은 아량으로 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네요. 초기화 없다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대신에라고 해야 되나요? 환생이 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로 얘기를 해보자. 나 오래 했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톱구나 너스에 대해서 애드온을 먹으려고 계속 블러드웹을 찍었잖아요. 그게 무의미한 거였잖아. 사실 사만생도 다 끝났는데 애드온 때문에 계속 블러드웹을 찍은 거잖아. 막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환생 레벨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환생이 4, 5, 6막 오래 한 사람은 막 너스 환생 막150 환생 막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게 지금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뭐 이제 정말 그나 너스 잘해. 나도 너스 잘하는데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너스 뭐몇 환생이세요? 해서 저는 뭐50 환생이세요. 50 환생이에요. 저는 70 환생인데 제가 좀더 오래 했네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겠대요. 비밀의 신전이 이제 블러드에 아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환생하면은 그 레벨을 전부 다 모든 캐릭터에게 전승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 패치와 동일하게 비밀의 신전에서 무슨 퍽을 사면은 그 모든 환생이랑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모든 캐릭터가 그 기술의 티어 1 버전을 쓸 수가 있대. 원거리 감상을 원한다. 근데 거기에 신전이 나왔어. 그럼 그거를 먹는 순간 모든 킬러 캐릭터에게 이제 원거리 감상 1레벨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비에게 되게 뉴비 친화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비한테 좀더 퍽을 쉽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제 기존처럼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거리 감상 1레벨이 나왔어.
그러면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3레벨이 필요해. 까마귀를 키워가지고 원거리 감상을 먼저 다른 애들보다 3레벨 먼저 찍는, 기존의 블러드웹 찍는 식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 뭐 한 번에 공유해가지고 탁탁탁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하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뭐 1000시간이 넘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뭐 이득을 볼 수 있게 기존의 플레이에게는 해금된 기술 티어에 따라서 적절한 환생 레벨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매칭 메이킹 인센티브. 부족한 역할군을 하면은 블러드 포인트를 더 준대요. 킬러겠죠? 킬러를 하면은 수요 수준에 따라서 25%에서 100%까지 늘어나고 메인 메뉴와 준비 버튼 옆에 표시가 된대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되게 큰 패치인데 맨날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고 게임을 지루해집니다. 그렇죠. 2016년에 나왔던 칼찌르기 그리고 2017년 초반에 나왔던 시계가 아직까지도 핵심 메타퍼그로 쓰고 있는, 지금 2022년이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5년에서 6년 만에 드디어 피드백이 왔어요. 아, 맨날 자힐데아 칼찌 시계, 여기서 요거 2017년 초부터 썼던 세팅이고 대세 세팅이었는데 여기 메타에서 드디어 좀 벗어나려고 하네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39개의 퍽을 리워크할 예정이다. 발전기 속도 쪽을 낮추는 데에 부정한 개입, 깜짝 상자, 재앙의 갈고리, 그러니까 원거리 감상, 그 다음에 루인을 많이 썼다. 많은 사람들이 발전기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기를 막는 퍽들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서 퍽을 개선하기 전에 발전기 수리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전기 수리 속도를 기존의 80초에서 90초로 늘렸습니다. 이제 발전기 하나를 킬라면은, 혼자서 킬라면은 80초, 1분 20초가 아니라 1분 30초를 늘려야 돼요. 10초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다음, 발전기를 발로 찰 때 그 즉시 2.5%가 박살이 나요. 그 즉시 발로 차는 순간 뺑뺑이 돌다가 박살나고 있는 거 발로 그 만지고 가고 그러면 또 발로 찬다면은, 물론 거리는 벌어지겠지만 발로 찬다면은 두 번 발로 차면 5%가 바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음, 살인마의 상향. 벽과 판자를 부수는데 걸리는 시간 10% 단축했고 발전기를 발로 차는 시간도 10% 단축을 했다. 대충 0.2초. 이건 뒤에 거는 0.2초고 앞에 거는 0.26초 정도 차이인데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고요. 평타의 후디를 10% 줄였어요. 그래서 원래 3초였는데 2.7초로 변했고, 그 다음에 평타나 뭐 아무튼 맞아가지고 능력을 도끼를 맞든 뭐 총을 맞든 뭐를 맞아서 생존자가 등프린트라고 하죠, 생존자가 빨라지는 시간 또한 10% 줄여서 2초 동안 빨라졌는데 1.8초 동안 빨라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분노를 개선을 해서 이제 15, 30, 45초마다 분노가 1단계씩 올라가서 1, 2, 3단계였는데 이거를 15, 25, 35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2단계와 3단계가 조금 더 빨리 되니까 이제 정말 얘는 꼭 죽여야 된다. 얘는 막거리야. 근데 얘 안 죽이면 못 이겨. 여기 판자를 다 돌아주면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게임 못 이기니까 이 판자를 그냥 뺑뺑이 돌면서 추격 2단계, 3단계를 뽑아야겠다. 커버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추격 2단계, 3단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건 뭐 뚜벅이 상향이고요. 이게 굉장히 큰 패치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패치에서 분노를 아예 없앴던 패치를 했다가 살인마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매칭이 안 잡히니까 그 분노를 없앤 것만으로도 킬러가 안 나오니까 다시 롤백 패치를 한 적이 있었죠. 다음, 캠핑 및 터널링에 대한 방지를 약간은 합니다. 생존자 상향입니다. 바로 갈고리에서 풀려난 후에 시계가 없어도 5초 동안 인내 상태, 그러니까 시계 효과를 받게 된다. 갈고리에서 풀려난 생존자는 5초 동안 7%의 이동 속도가 향상이 된다. 이 행동은 이제 뭐 발전기 수리하거나 자가 치료를 하거나 남을 치료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바로 이 버프가 풀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큰 겁니다. 큰 겁니다. 바로 총 39개의 퍽들 업데이트예요. 39개도 39개인데 기존에 강했던 모든 퍽들을 싹 다 너프시켰기 때문에
살인마 원거리 감상 빼고 싹 다 너프를 시켜가지고 완전 대격변, 완전 메타의 대격변이에요. 가볍게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바베큐 앤 칠리 돈 많이 주니까 많이 주는 보너스 효과 없앴어요. 주술 파멸 효과는 너무 좋은데 또 복불복이어가지고 게임을 좀 로또로 바꾸는 식이 있었어. 그 다음에 상위권에 가서는 또 아예 안 먹혀가지고 막 그렇게 좋은 팍도 아닌데 뉴비 양하기는 완전 좋았지. 아이고, 가난한 뉴비는 어찌 돈 벌라고 하라는 건가요? 아니 4배로 게임 쉽게 만들어줬잖아. 대신에 그거 바칠까지 있으면 너무 쉬워질 거야. 막 그거 3만생 다 찍기. 그래가지고 주술 파멸을 200에서 100으로 완전 절반으로 너프 시켰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봅니다. 주술 파멸은 상위권에서는 안 통하는데 너무 뉴비들이랑 중수들을 너무 양악하는 그런 퍽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너프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루데리 이제 진짜 쉬어. 생존자 한 명이 죽으면은 루인이 자동으로 비활성화 돼요. 아예 그냥 죽여버렸어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주술 루인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강제 3퍽 게임은 에반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프된 거 아득바득 쓰려고 하지 말고 100으로 바뀐 거에서, 그러니까 뒤에 밑에 퍽들 보면은 루인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알 수 있어요. 다른 퍽을 상향을 시켜줬기 때문에 루인을 쓸 이유가 없어. 이거 그냥 안 쓰면 됩니다. 다음, 깜짝 상자. 원래 발전기에 25%를 박살내는 거였는데 현재 발전기 진행도의 20%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가 켜져 있는 발전기는 이제 50%에 20%니까 딱 10% 박살내는 거지. 5분의 1이니까 그냥 발로 찰 때 2.5%가 박살이 나니까 이게 합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딴 거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깜짝 상자도 솔직히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다음, 부정한 개입. 생존자가 지렁이 상태가 돼서 쓰러지면은 부정한 개입 효과가 끝납니다. 이제 발전기 차단되는 효과가 한계가 생겼어요. 사망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덧구나 이런 캐릭터가 의미가 아직 있는 거지. 근데 너무 강한 캐릭터 있잖아. 예를 들어서 특히 블라이트가 이걸 많이 썼어요. 블라이트, 너스까지는 잘 안 썼고, 너스는 굳이 잘 안 썼고, 블라이트가 이거 많이 써가지고 발전기 못 돌리게 하면서 초반에 한두 명 쓰러뜨리고 게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약간 견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캐릭터들. 근데 이제 초반에 준비가 필요하던 애들이 썼던 거는 적합하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식구가 1단계에서 2단계 찍고 갈 때 부정한 게임으로 시간 벌고 거미 모으고 가는 그 시간을 벌라고 부정한 게임을 많이 쓰잖아요. 덧구도 마찬가지로 더 설치하려고 잠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효과에만 쓰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적합한 패치라고 생각을 해요. 폭마다 하나하나 대발진 위더 코멘트 달아준 것도 좋네. 그렇죠. 다음, 땜장이. 여러 번 발동하는 거 한 번 발동하게 바뀌었습니다. 적절한 패치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건 특정 킬러가 쓸 거야 아마. 뭐 쓴다고 해도 온이나 이런 애들이 썼지 막 아무나 개나소나 쓰는 퍽은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아니었어. 한방퍽. 한방퍽 얘기 옛날부터 진짜 많았거든요. 이거 한방퍽, 이제 한방퍽이 발동을 하면은 활성화가 되면은 불꽃 토템이 나오잖아요. 그 불꽃 토템이 생존자들이 근처에서 오우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30초가 지나면은 24m 이내에 있는 불토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한방퍽. 그래서 너프인 거죠. 쓰지 말라는 것까진 아닙니다만은 제 활용도가 완전히 좀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한두 명, 세 명 탈출을 하려고 할 때 써야지 좋은 거지. 아, 저는 근데 요거 인정합니다. 솔직히 한방퍽 개이득이었어요. 난 한방퍽 진짜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가 퍽을 선호할 때 뭐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발동을 안 할 리스크가 있냐가 1번이고요 페널티가 있냐가 2번이에요 아무튼 뭐 그거를 우선시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브루탈 같은 거, 판자를 빨리 부순다, 발전기를 빨리 부순다, 이거 안 쓸 가능성 있나요? 한방은 당연히 너프를 해야. 너무 오버벨. 아니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매판 무조건 쓰여요. 쓸 수밖에 없지. 반부질도 마찬가지고, 반부질도 더 게임맨 아니면은 엔간하면 다 쓴단 말이야. 의미 있잖아. 이건 노 리스크
최소 미드 리턴임. 최소 내가 퍽을 낄 때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한방퍽도 그 범주 안에 들어요. 내가 그래서 한방퍽 되게 좋아하는 거야. 왠지 알아요? 한방퍽이 발동 안 했다, 이건 무슨 말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토템을 다 까놓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위권에서 서로 합리적인 매칭을 하는데 내가 진짜 9.9대 0.1로 개쳐발리는 거 아니면 그럴리까지 없어. 토템을 다 부수긴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한방퍽이 발동 안 했다는 거는 올킬이 났다는 얘기예요. 한방퍽을 한방퍽 없이 3퍽으로 올킬을 했다? 괜찮아, 발동 안 해도 돼. 이겼으면 되지. 발동을 했다, 이득이야. 발동을 했으니까 이득일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갔어. 원래 2킬 각인데 3킬 했어요. 이득이지. 이득이잖아. 그렇죠? 리스크가 없다고. 오늘은 대바들 게임 하나요? 합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죠? 보험 같은 거지. 리스크가 없는 굉장히 좋은 퍽에다가 좋으면은 1킬 그냥 가져가는,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그런 굉장히 좋은 퍽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거 너프한 찬성합니다. 솔직히 좀 오버밸런스 퍽이 맞아요. 사기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오버밸런스라고 하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생존자의 고양이 퍽 같이. 생존자 고양이 퍽 보고 사기라 그러면 좀 어감이 이상하거든요. 사기는 아니야. 근데 너무 과도한 이득을 봐. 딱 그거라고 봐요. 로우 리스크도 아니야. 그냥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는 수준에 거의 불과해. 거의 리스크가 한 10판 해야지 한판 나올까 말까, 그게 무슨 리스크야. 한판도 없지. 재앙의 갈고리 고통의 울림. 의외로 너프가 거의 없었습니다. 발동을 시킬 때 터지면서 비명 지르는 거 있잖아,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명 지르면서 차단 스위치가 발동을 했는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네, 그 정도 너프. 차단 스위치랑 연계성이 조금 떨어졌네요. 차단 스위치랑 연계 안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퍽이고 현재 메타에서 가장 넘버원 퍽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칼질이 예상이 됐었는데 요 정도의 너프면은 뭐 깜상이나 루인 죽은 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뭐 한 15% 깎였다? 10% 깎였다?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되게 좋은 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퍽들이 다 너프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살아남을 수 있는 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통의 울림은 또 이제 색적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요. 자, 이제 생존자입니다. 생존자는 주력 퍽들이 다 너프를 당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데드하드입니다. 너프됐고요. 이제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발동을 하자마자 1초 동안 시계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1초 안에 맞으면은 이제 시계처럼 쫙 치고 나가는 거고 안 맞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1.1초 뒤에 때리면 바로 뒤지는 거예요. 데드하드 이젠 상틀 넘을 때 수면 개사기네 너프 맞냐고. 저는 너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너프예요. 죽은 것까진 아니에요. 근데 너프는 맞아요. 못 쓸 건 아니지.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밸런스가 맞춰졌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냥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봐봐, 이거를 봐야 돼. 이게 좋냐 나쁘냐. 전체적으로 게임 한 판 한 판을 빨리 끝내려 하네. 이게 좋냐 나쁘냐.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리스크가 없잖아. 이거 사기퍽이야. 사기퍽은 아니고 아까 고양이나 한방퍽 얘기하듯이 여전히 되게 좋은 퍽이야. 리스크가 있나요 이거? 솔직히 그전 대화가 개사기 OP퍽이지. 이것도 충분히 좋아. 이거 리스크 없어요. 그에 대해서 리턴 엄청납니다. 이거 준 사기퍽이에요. 부상이라는 리스크? 그게 리스크인가? 이게 없었으면 부상이 아니라 아예 갈고리 행인데? 갈고리 행을 부상으로 바꾸는 게 리스크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 않나요? 리턴밖에 없어. 시계를, 그래, 시계를 리스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계 없었으면 터널링 당해가지고 갈고리에 두 번째 걸리는 건데 시계 때문에 살아가지고 옆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아이씨 리스크 때문에 치료하고 있네 이러면서 승질 내는 거랑 똑같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완전 리턴밖에 없는 거예요. 시계처럼 사기퍽인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높은 게, 예전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못 돌 거를 돌게 해준 거였는데, 저건 이상하게 쓰지 않는 이상 리턴만 존재하는 퍽이지. 요거는 저번보다는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 그걸 볼 게 아니라 약점이 생겼어요. 약점이 생겼다. 아직도 오버밸런스. 뭐가 뭐가 약점이냐면은 이거를 씹는 킬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총구. 총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죽기 살기로 카운터를 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총구는 맞춘 다음에 끌고 와서 때리는데 인내 같은 경우에 1초니까 총구가 평타를 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인내는 완전히 센 카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도사.
수도사도 마찬가지죠. 수도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누구 있어? 토구는 카운터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쓸 수 있고요. 덧구 상대로 이제 데드하드 쓰면서 덧을 넘어가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미약하게나마 또 있어요. 전구도 약간. 그다음에 근데 그런 애들 말고 또 있어. 너스랑 블라이트. 이게 되게 커. 이게 진짜 커요. 너스랑 블라이트. 왜 그러냐? 너스랑 블라이트는 둘 다 공격함에 있어서 동일한 특성이 있어요. 바로 공격할 때 페이크로 데드하드를 빼는 게 둘 다 가능해요. 너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죠? 그 블링크 한 다음에 안 때리고 가만히 있어. 그때 생존자는 이제 선입력 해서 대화를 빼서 살아야 되니까 미리 쓴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한 가지 더, 블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 나 그냥 지나갈 테니까 너 대화 써라, 돌아오면서 때리는 거, 요거 많이 했단 말이야. 스피릿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스피릿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화를 미리 써야 되는데, 거기서 대화가 이제 약점이 많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메타가 흘러가느냐, 죽기 살기가 많이 나오면은 죽기 살기에 대해서 대처가 쉬운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죽기 살기가 약해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죽기 살기가 많이 못 나와. 그래서 죽기 살기가 많이 너프가 된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는 뭐 최종 평가는 여전히 좋다. 하지만 카운터가 생겼고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데드하드를 죽기 살기를 이제 저격하는 메타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스크 없이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되게 원래 데드하드를 완전 쓰레기는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되게 좋게 만들어 놓으면서 살인마 입장에서 카운터를 칠 수 있게끔 해놓은 굉장히 적절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너프를 했다면은 예전처럼 아 뭐만 리메이크만 하면은 뭔가 다 죽이놓네 라는 소리를 피하지 못했을 거야. 옛날에 리워크 한다 하면 다 없앴으니까요. 땜장의 리워크 완전 죽여버렸죠. 톱구 리워크 다 죽였죠. 몽구 리워크 다 죽였죠. 뭐 직소 리워크, 뭐 직소는 리워크 안 되지. 아무튼 리워크라는 명목하에 그냥 다 그냥 찢어버렸잖아. 사지를 그냥 완전 분해를 해버렸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는 되게 적절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아직도 좀 좋긴 한데 뭐 나도 생존자 하니까요. 나도 죽기 살기 안 쓸 거 아니니까. 또 하루아침에 죽기 살기 없어지면 또 그럴 수 있어. 자, 다음입니다. 결정적인 얘기요. 칼 찌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화 쓸 건지 안 쓸 건지 살인마 입장에서 보이나요? 안 보일 것 같아요. 결정적인 얘기요. 칼 찌르기입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5초 칼찌 스턴에서 3초 스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모션 보이는데 3초 스턴으로 남아있어요. 5초에서 3초면 어느 정도냐면은 뚜벅이도 그냥 아 칼찌면 맞지 이 정도야.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3초였던 적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 발전기가 다 켜지면은 또 이제 칼찌르기는 발동을 못해. 우리 뭐 그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살린 다음에 출구 앞에서 야 들어봐라 막 이러다가 아이 칼찌 없을 수도 있잖아. 했을 때 없을 수도 있잖아! 딱 보면은 무조건 있죠. 꽉! 하고 이제 바로 나가잖아. 이제 그거 못합니다. 다음에 그거보다 큰 건 이제 기절 시간 자체가 5초에서 3초가 된 것. 적어도 기분이 확 안 좋아지는 인성질. 그렇죠. 돈도 500점이라서 생존자 입장에서는 진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분도 좋으면서 돈도 벌어. 이건 뭐 아무튼 다음 빌려온 시간. 뭐 핵심 퍽들만 지금 다 칼질이죠. 데드하드, 칼질, 시계, 자일도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장난 아니죠. 그냥 핵심 퍽들 싹 다 조정이죠. 기본적으로 살렸을 때의 시계 효과가 5초 동안 부여되는 게 생겼기 때문에 빌려온 시간도 조정이 됐는데 그 시계 효과 기본적인 인내 효과를 10초까지 연장을 하고요. 이동속도 보너스 지속시간 7% 이속이 빨라지는 거. 살린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속도 빨라지고 시계 효과도 받거든요. 기본 게임 자체에서. 근데 그 보너스 효과를 10초로 둘 다 10초로 연장을 시키는 그런 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굳이 없어도 되겠죠. 이제는 게임을 하면은 맨날 보이는 그 지긋지긋한 4명 다 대야 들고 4명 중에 칼찌 몇 개 있는지 세보고 4명 중에 시계 몇 개 있는지 세보고 이딴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 자, 다음 국가다 돼지. 이거 개사기퍽이죠. 이거 고양이랑 동시에 사기퍽 중 오피퍽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 없이 신음소리 없어지는 거. 이거 신음소리 완전 억제가 안되고 이제 75퍼까지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 그에 따라서 스피릿과 너스가 제일 큰 수혜를 보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안 쓰겠죠? 그러니까 뭐 뚜벅이도 이득을 본다 이런 걸 떠나서 안 쓰겠죠. 아무튼 그래서 너스랑 스피릿이 이제 수혜를 받고요. 자, 이거 핵심입니다. 자가치료 너프대요. 자가치료 속도가 이제 35%로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돼서 그냥 자가치료 하면 40몇 초 걸리고요. 돼지폭 발려있으면 1분 넘게 걸려 치료가. 그 다음에 구급상자 내구도 올려주는 효과도 없어졌어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쓰면 안됩니다 이거. 대신에 상향 먹은 게 있어요. 밑에 나올 거예요. 자, 다음 고양이폭 등골이 어싹해 너프입니다. 행동속도 빨라지는 거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 번 말했죠. 이 퍽이 최근에도 말했었는데, 이 퍽이 여러 암살자 그 킬러들을 싹 다 죽이고 있다. 퍽 하나가 암살자 킬러 여럿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요 퍽은 너무 과도한 리스크가 있다. 리턴이 있다. 리스크는 없는데 리턴은 엄청나고, 그 리턴 자체가 킬러의 고유 능력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심각할 수준의 리턴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죠. 코피 숨쉬어 숨을 쉬라고 털뭉치 죽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너프가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인마가 눈으로 그 생존자를 봐야지 고양이가 켜져요. 멀리서부터 아 저쪽 공격 가야지 하면서 저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틀었는데 그때부터 발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여기서 돌리고 있네 좁혀야겠다 라고 할 때 고양이가 켜지는 거예요. 오케이? 토크 메타뻑들 어서오고. 뭐 식구 같은 애들은 관음에 대해서 카운터긴 한데 보통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애들이 잘 쓰이진 않겠죠. 안 쓰겠죠 이거. 부문 온다. 저는 근데 이거 아예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뭐 뉴비한테 친화적이다. 뉴비한테 친화적인 퍽 하나 만들려고 킬러 만들어 놓은 거 한 대여섯 명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정말 비효율적인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상향 부분을 볼까요. 과충전. 기존의 능력이 그대로 있는데 추가 효과로 발전기 진행도 감소가 30초 동안 400%가 돼요. 영문 보니까 100%에서 400%까지 30초 동안 점점 증가래. 아, 번역을 또 개같이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긴 아니네요. 그러면은 30초 동안 400%로 계속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00에서 400이면은 글쎄요 라네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 아, 대바대했구나. 이렇게. 아, 맞네. 30초 이후에도 적용이네. 근처에 숨어 있다가 발만 피할 텐데. 그러니까 그 차이 없겠네. 30초간 점점 그 발전기 진행되는 게 그 박살나는 게 커지는 거고, 30초부터는 그대로 400%로 계속 간다 이거지. 근데 저 30초 안에 발전기를 만지고 안 갈 이유가 있나? 뭐 그거는 특정 킬러가 쓰는 건데, 확실한 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황에서 쓰기 힘드네요. 400%였어도 개사기다라는 소리 안 나왔음. 나도 그 생각했어요. 솔직히 400%여도 개사기다라는 소리 못해. 자, 폭발입니다. 폭발의 기본적인 효과가 상승했어요. 발전기 감소 페널티가 원래 7%였을 텐데 10%로 바뀌었을 거고, 그다음에 불구화 상태 지생 이상 효과가 원래 16초였던 것 같은데 25초로 바뀐 것 같아요. 불구화가 뭐냐고요? 불구화 걸리면은 사람 살리는 거 안 되고요, 발전기 돌리는 거 안 돼요. 조건이 되게 어려워. 빅터한테 잡힌 거 맞아요. 그게 불구화입니다. 자, 다음 때려눕히기. 생존자 회복 속도를 25% 줄여요. 아마 지렁이 회복 속도를 줄인다는 것 같아요. 때려눕히기가 이제 상대를 지렁이로 평타로 지렁이를 만들 때 적용이니까 지렁이 회복 속도를 줄인다는 것 같아. 너가웃. 다음 광대공포증. 새롭게 추가된 효과 스킬체크가 50% 빨라져요. 그래서 스킬체크가 좀 어려워져. 다음 어둠의 연신. 집착 대상을 평타 때릴 때마다 활성화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효과 보지 마세요. 쓰레기다. 다음 철렁. 철렁은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을 제거했어요. 철렁 써지인데 쓰레기입니다. 안 봐도 돼요. 치명적인 추격자 2초 연장됐어요. 뭐 그냥 쏘. 재앙의 갈고리 고통의 선물. 더 상향 먹었어요. 발전기 돌리는 속도 페널티가 16%가 됐어요. 좋습니다. 사망 공포증. 효과 자체가
0.5%씩 상향 먹었어요. 뭐 아무튼 상향임. 0.5지만 원래 5.0이었는데 5.5로 상향 먹었어요. 재앙의 갈고리 거대한 신전. 지하에 있는 갈고리가 모두 하얀색 재앙의 갈고리로 변경되면서 그 지하 갈고리에 걸리면은 20% 빨리 죽어요. 근데 이 효과는 그 아우지 근처에 킬러가 없어야지 발동돼요. 뭐 그 정도. 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인이랑 깜상 너프랑 뭐 이것저것 바뀐 게 좀 있겠네요. 근데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핵심 퍽들이 싹 다 너프가 됐어요. 데드하드, 칼찌, 시계, 아이언힐, 자가치료, 고양이까지 제가 OP 퍽으로 뽑은 모든 생존자 퍽들이 다 날아갔어요. 다음 차분한 영혼. 앞으로는 토템을 축복이나 정화하는 소리와 상자 여는 소리까지 없어지지만 30% 속도가 줄어든다. 공작원, 사보타지. 이제 재앙의 갈고리를 식별할 수 있다. 살인마가 생존자를 옮길 때 재앙의 갈고리는 노란색으로 보인다. 의미 있죠? 공작원, 나 예능 미션 할 때 많이 하니까. 다음 식물학 지식 이거 봐야 됩니다. 치료 효율, 치료 속도가 50% 빨라져요. 33이 아니라 이제 50. 자가치료가 너프가 되는 대신에 이게 상향이 돼가지고 이제 의미가 꽤 크죠. 이거는 이거 약제약으로 넘어가서 바로 올게요. 약제약으로. 약제약 효과가 부상당했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필요할 때 상자를 수색하면은 이상용 구급 상자를 찾을 수 있다. 이 효과는 한 희생제에서 여러 번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것 같아. 부상당했어. 자가치료했어. 아 다 썼네 버려. 또 부상당했어. 또 메디킷 또 얻어. 치료해. 아 다 썼네 버려. 또 부상당했어. 이게 계속 된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약제약 상자깡 빨리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이거 내 생각인데 이거 판별처럼 원래 깠던 상자에서 또 나오는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요? 봐봐. 한 판에 상자가 몇 개예요? 님들아 세 개잖아요. 한 명이서 써도 그 세 개로 부족해요. 식물학 지식 없다고 했을 때 세 번 치료야. 그러면은 내가 메디킷 자의를 없이 약제약으로 자의를 대신한다고 했을 때 혼자 전맵에 있는 상자를 다 깠는데 세 번이란 말이야. 하루 종일 상자깡 하는 사람 생기잖아. 근데 그 적어들면 상자깡 속도가 80%가 빨라져서. 오미가 플러스 약제약는 저거 지금 단어가 수색임. 그래 상자를 수색한다고 하잖아. 상자를 열면이 아니라. 이거 내 말이 맞다니까. 이거 원문을 봐야 돼. 부대기인데요? 생각을 안 한 건가? 평범한 대바제네. 다음 이거 핵심 퍽 중에 하나임. 갈고리에서 풀리면은 80초 동안 시계 효과를 얻어요. 띠용. 셀프 시계야. 무려 80초. 뭐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조건은 칼지랑 똑같아요. 4힐이나 타인힐이나 토템 부수거나 뭐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그쵸. 터널링 방지죠 딱. 시계랑 중첩은 안 될 것 같아. 그 인내 효과가 이중첩은 안 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쓰는 사람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80초면은 터널링 방지가 꽤 될 것 같아. 80초. 당장 끼고 구해지는 순간 살인마 앞에서 스커트가. 자 다음 행운. 이제 아군을 치료해주면은 치료해주는 1초마다 행운 지속 시간이 1초 증가한대요. 그래서 행운을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요. 근데 다인큐가 아니면은 다인큐면 행운을 쓸 이유가 없고 다인큐가 아니면 요거를 치료해주거나 이런 거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연구는 있네. 그딴 거 없다. 약제약은 봤고요. 소울 서바이버도 상향 먹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뒤질 때마다 내 오우라를 숨기기 쉬워지고 그 다음에 발전기 속 이제 혼자 나오면 발전기 수리 속도가 75%가 빨라지고 출고 및 비상탈출고 작업 속도가 50% 빨라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뭐 예능용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옛날에 기억이 나네. 중국인 중구 상대로 혼자서 발전기 다 돌리고 나간 거.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근데 할배랑은 좀 달라요. 할배랑은 좀 다르고 뭐가 다르냐면은 할배 때 발전기 수리 속도가 아마 200 얼마 200 몇십 퍼센트까지 빨라지는 거였을걸. 그러니까 한 명 죽을 때마다 빨라지는 거였고 다 죽으면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속도가 다른데 지금은 애초에 뭐 5발전기든 4발전기든 발전기 돌 필요가 없고 돌릴 필요가 없고 개구멍을 따는 거 아니야. 개구멍을 땄을 때 비상탈출구 그러니까 출구를 빨리 여는 거란 말이야. 대왕 카스테라는 것 같습니다. 출구를 빨리 열어서 이제 출구로 나가는 걸로 쓰겠죠. 유일한 생존자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뒤틀림. 뒤틀림은 살인마 공포범위 내에서 보내는 3초마다 한 개의 토큰이 부여된대.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거 경량화. 경량화 능력이 강화됩니다. 긁힌 자국이 더 개같이 표시돼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들대요. 뭐 그렇답니다. 이거 뭐 오역이라고 하더라고요. 3초래요. 3초. 네. 3초 만에 없어진대. 3초 만에. 자 다음
데자뷰 게임 시작했을 때 발전기 3개의 위치 보여주는 건데 그 발전기를 돌리는 속도가 5% 빨라진대요. 근데 안 쓰죠. 근데 생각 먹었다는 거 정도. 아무도 버려두지 않아. 안 써요. 런지 80m면 블라이트 왜 하냐고. 그 아 쓰레기 퍽인데 쓰레기 퍽에 약간의 추가가 됐어요. 안 써요 쓰레기. 다음 어두운 감각. 이게 조금 메커니즘이 바뀌었어요. 발전기가 켜지면은 이게 활성화 되는데 그 켜진 발전기 근처에서 24m의 살인마가 들어오면은 살인마 위치가 10초 동안 보인대요. 굳이 쓸 이유가 있나 싶어. 우리 살인마 위치가 궁금할 때가 있나요? 그 진짜 궁금하다면 판자를 부술 때마다 위치가 보이는 팩미니의 기민한 퍽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끼면은 실시간으로 게임 끝날 때까지 어디 발전기 발로 차는지 어디 판자 어디 벽 판자 부수는지 다 보이는데 차라리 그게 나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쵸,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마다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 밭을 긁고 너프 먹으면 너스라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전 지금도 안 쓰는데요 뭐. 자 집념. 빈사 상태일 때 신음소리가 억제된대. 이제 드디어 지렁이 때 신음소리 안 들리는 거 생겼어. 이제 드디어 암암보들 날뛸 수 있어요. 지렁이 때 신음소리 안 들리는 버그 때문에 그거마다 맨날 나오는 소리가 어두운 감각은 초보들이 고양이 대신 쓰기 암암보들 맨날 나오는 소리가 아이언을 낀 거 아닐까요? 지렁이 때 아이언이 발동 안 하거든. 근데 그거가 거의 진짜 농담 아니라 거의 5년째 나오는 암암보 소리 단골 질문 중 하나예요. 신음소리가 지렁이 신음소리 안 들리는 뭐가 그만큼 오래됐던 반증도 되고. 아니 오히려 근데 겜자랄 인증 아닌가? 아이언일 아닐까요는 암암보고 집념 아닐까요? 이러면 이제 오 그럴 수 있어. 그건 말이 돼. 집념 아닐까요 했을 때 그거 되게 날카로운 거거든요. 물론 확률은 좀 적겠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쉬는 거거든. 최근 패치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람이지. 버그 아닐까요? 그 사람은 현자. 굉장히 냉정한 S. 그 MBTI S. 희망. 발전기 켜졌을 때 이속 빨라지는 건데 90초 제한이었나요? 있었을 텐데 지속시간 제한 없습니다. 180초였나? 아무튼 120초 120초. 근데 안 쓸 것 같아. 근데 가끔 써요 가끔 사람들이. 근데 굳이 쓸 이유가 없는 퍽이라서. 지나친 열성. 토템을 정화하면 발전기 소리 속도가 8% 증가하며 불꽃 토템을 박살내면은 2배로 발전기 속도가 증가한다. 새로 나온 퍽인데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해 먹었네요. 그만큼 안 썼다는 소리죠. 우영살. 막 살리면은 점수 더 주거나 대신 맞아주면 점수 더 주는 건데 블러드 포인트 보너스가 제거됐어요.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생존자 살인마 둘 다 보너스 불포는 없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게임 자체에 블러드 앱을 좀 더 개선을 해줘서 키우기 되게 쉽게 만들어줬으니까 블러드 포인트를 적게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자기 증명 불포 주는 거랑 내가 벌어들인 양의 몇 배로 돈을 주는 거랑은 다르지. 개념 자체가 다르죠. 내가 3만원 벌면은 이거는 3만원을 곱하기 2배로 뻥튀기 시켜주는 벽이고 자기 증명은 게임 안에서 8,000점까지 밖에 맥스로 못 버는 점수를 8,000까지 빨리 벌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얘가 다르지. 아무튼 요런 패치 내역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퍽들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었죠.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야. 생존자 살인마는 살인마 같은 경우에는 루인이랑 깜짝 상자가 너프된 것 요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생존자 같은 경우에 데드하드, 칼지, 시계, 아이언일, 자가치료, 고양이 퍽이 너프된 게 핵심입니다. 이제 딱 보기만 하셔도 생존자 쪽이 훨씬 사기 퍽들이 많이 너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존자가 더 너프 많이 먹어서 생존자를 다 죽겠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생존자가 갖고 있는 사기 퍽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확실합니다. 퍽의 트렌드 경향만 봐도 그게 내가 말한 게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게 생존자는 다른 퍽들을 낄 이유도 없고 낄 필요도 없고 그것만 딱 끼면 됐어. 사기 퍽 지금 너프된 것만. 그리고 이제 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드러지는 게 봐봐. 건강한 게임 메타를 찾아가는 길. 정말 두드러지는 게 루인이랑 깜짝 상자 자리는 고정인데 나머지 자리는 킬러에 따라서 에드온에 따라서 바뀌어요. 속임수가 필요한 킬러면 속임수를 쓰고요. 한 방이 어울리는 애면 한 방을 쓰고 돼지는 돼지, 공속은 공속 이런 식으로 되게 유동적인데 보통 한 두 자리 정도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그게 되게 핵심 퍽이었다는 소리고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규 퍽이 나오든 자힐대와 칼지 시계 요 네 개면은 상관이 없어. 요 네 개면 어떤 메타든 어떤 뭐든 간에 킬러가 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사기퍽이었다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아 생존자가 너무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야. 이제 발전기견제가 아니라 돼지퍽 활용한 공격적인 운영이 메타가 되려나요? 그거는 좀 더 봐야 돼요. 그 소금물이랑 과충견 쪽을 좀 더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요게 맞는 밸런스예요. 요게 맞아요. 그러니까 생존자는 생존자의 퍽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약해야 돼요. 굉장히 약해야 돼. 나는 항상 퍽은 거들 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정도로 너프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수준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존자의 퍽은 16개예요 인내심, 그러니까 죽기 살기 끼잖아요. 4명이서 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살인마가 사기퍽 루인을 낀다? 루인 하나야. 혼자서 하나 끼는 거라고. 하나 터지면 끝이야. 근데 이거 생존자 버전으로 보잖아요. 주술 파멸 4개 나오는 거야. 같은 사기퍽인데 체감도가 다르다고. 데드하드 사기야? 그래서 4명 다 데드하드를 끼는 거야. 칼치 사기라고? 그래 칼치 4명이서 끼는 거라고. 시계 4명이서 낄 수 있어. 꼭 4명이서 안 끼더라도 내딱 칼치를 낄 수 있는 거 자체만으로 킬러에게 굉장한 부담감과 게임에서의 마이너스야. 내가 얘를 잡았지만 킬러가 사기, 그 칼치가 사기이기 때문에 칼치를 얘도 낄 수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이득을 봐왔던 거라고 생존자가. 그래서 말하는 게 생존자의 퍽들은 물론 킬러 입장에서도 이 한방퍽같이 다른 것과 다르게 다른 퍽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이득을 많이 보는 퍽, 칼치 아니 뭐지 깜짝상자랑 루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퍽들도 조정이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생존자 입장에서도 사기퍽들은 싹 다 조정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내가 자꾸 생존자 쪽에 뭐라 하는 것 같이 느끼는데 꼭 그런 거 아니고 조금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아니 그럼 이제 앞으로 킬러가 쫓아오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데 살면 안 됩니다. 킬러가 쫓아오면 죽어야 돼요. 그게 맞는 밸런스야. 이 게임 킬러가 12번까지 갈고리에 걸 수 있어요. 최소한 한 8번은 7번 8번은 걸어야지 죽여야지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목숨이 하나가 아니야. 슈퍼마리오가 아니라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게 달라. 아 쫓아오면 죽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킬러를 안 해본 거야. 그렇게 살 쫓았는데 쫓았는데 살아버리면 그건 게임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쫓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 밸런스가 그렇게 맞춰져야 돼요. 내가 얘를 쫓았는데 얘가 안 죽잖아? 그럼 그건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왜냐면은 많게는 7번이나 걸어야 되는데 내가 쫓았는데 얘가 안 죽었어. 아니 앞으로 7번 더 걸어야 되는데 안 죽었네? 이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그냥 밸런스가 아예 그냥 망가진 게임이야.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쫓아오면 살았는데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특히 뚜벅이 게임, 뚜벅이가 나왔을 때 되게 싱글벙글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쫓게 만들잖아. 그리고 살잖아요. 킬러랑 실력 차이가 좀 난다고 해도 죽어야 되는 게 맞는 밸런스야. 너무 너스나 블라이트처럼 과도하게 만나면 뒤지고 만나면 뒤지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최소 네메시스처럼 생존자 너프 좋다, 어느 정도의 그 만났을 때 거리가 좁혀지면 너무 센데 요 정도의 억지력은 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생존자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일단 4킬 밸런스로 맞추는 건가요? 2킬 밸런스로 맞추는 거겠지. 근데 이제 개발진이 원하는 2킬은 무슨 2킬이라면은 한국처럼 1킬 개똥꼬쇼 해가지고 터널링 한 다음에 1킬하고 한방퍽이나 캠핑 맨 마지막에 완전 찐하게 캠핑해가지고 2킬하는 그게 아니라 얘 걸고 1픽 걸고 3픽 걸고 4픽 걸고 2픽 걸고 1픽 걸고 3픽 걸고 2픽 걸고 1픽 죽이고 4픽 겨우 죽여가지고 2킬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 끝났을 때 7거리인데 2킬이야. 요게 황금 밸런스라고 하는 거지 한국의 황금 밸런스랑 달라요. 살구님은 안 잡히던데 이거 버그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안 잡힌 건 보통 실력 차이겠지. 초보들 만났겠죠. 게임 매칭이 워낙 개판이어가지고. 얘네가 생각하는 완벽한 게임이 화목한 북미 서버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캠핑 터널링 알고 있으니까 약간 다르게 나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